매년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따뜻한 뉴스를 전달해주는 주인공이 있죠. 전주 노송동의 얼굴 없는 천사인데요. 천사마을로 불리는 노송동에서 매년 연말마다 수천만 원을 기부하는 익명의 독지가를 기리기 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2022년 12월 27일 어김없이 익명의 독지가가 노송동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전 11시쯤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 넘어 4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돈 상자를 가져다 둔 것을 알려왔습니다. 23년째 이어온 선행입니다. 자, 얼굴 없는 천사로 불리며 천한 영향력으로 제2, 제3의 그 천사를 확산시키고 있는 이 익명의 독지가를 기리기 위한 축제가 노송동 천사마을 일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13회째인 축제는 나눔의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는 각종 강연과 공연, 또 공모전으로 구성됐습니다. 2000년도 4월에 선사님께서 저희 노송동을 방문해 주셨는데 그게 23년 차 지금 기부와 나눔과 사랑을 많이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개 동이 모여서 13년 차 선사님의 뜻을 받들어 이렇게 축제를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 가족 사진을 찍어주는 가족 사진관이 운영되며 어르신들의 행복한 독사진도 만들어졌습니다. 특이한 컨셉으로 운영이 됐는데 자기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마음을 치유해주는 마음치유 약국도 문을 열었습니다. 나눔과 배려의 마음은 타국 생활 10년 차인 주부에게도 고스란히 전염됐습니다. 나눔해줘서 너무 이렇게 마음이 전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뿌듯해요. 사람들 이렇게 학생들 도와주고 어르신들도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 여기서 했어요. 노송동 마을은 아무래도 연세 많은 주민들이 많습니다. 축제와 함께 치매 예방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봉사활동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전주시 보건소에서 여기 노송동에 노인 인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치매 예방과 치매 인식 개선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위해서 오늘 나오게 되었습니다. 천사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비빔을 통한 어우러짐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풍물패 공연과 천사 저금통 분향식, 또 글과 그림 공모전과 유공시민 효자 효부상 시상식도 진행이 됐습니다. 한편 얼굴 없는 천사는 지난 2000년부터 해마다 노송동 주민센터 인근에 수천만 원의 성금을 놓고 갔습니다. 지난 23년 동안 모두 24차례에 걸쳐 8억 8,400여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 금액은 모두 6,578가구에 현금과 연탄 쌀로 전달이 됐고, 2017년부터는 매년 노송동 초중고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장학금으로 수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